이거 해지 줄 건 없으니까 먹고 잘 숨겨서 버리자. 좋겠다. 이게 무슨 냄새지? 어? 개 냄새 같은 거 나는데. 개씨. 오늘 햄버시 술 먹방 하던데 기다려. 오케이. 어. 만사 지랄. 거짓말 해봐라. 이렇게 하지 마라. 어떻게 벌써 14,000개를 봤냐. 어, 잘한대 행복이. 행복이 잘하면 어떠노? 키 작고 못생겼잖아. 아, 성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뭘 위안이 된다. 그래 그렇지. 그럼 니 내 행복이 원수 증강한 다스리고 생각하겠지. 강한형 생각해봐라. 니 다 그렇게 생각하겠네. 키 170도 안 된다. 잘 되면 어떠노?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돼요. 어 맞네. 결혼도 왔잖아. 그럼 니 만약에 내 좀 많이 받은 날 어차피 결혼하고 혜지랑 살려라. 어. 결혼을 했잖아. 아, 끝났잖아. 네. 인생이 끝났잖아. 우와 이거 근데 이거 된다. 이렇게 포장도 나오고 재밌다. 이거 혜지 줄 건 없으니까 먹고 잘 숨겨서 버리자. 혜지 되게 좋아하나? 혜지 좋아하지. 그때 살짝 왜 안 잡냐? 사봐라 지금. 아 아니야 자체. 언제 오실 거예요?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. 식사하면 뭐 밥 뭐 사주냐고. 아 그럼 내가 얻어 먹어야지. 봉대밥, 파스타, 현풍, 닭칼, 김에, 뒷고기 이렇게 가자. 아 1일 데이트가? 흔든 데이트대로 다시 박스를 싹 보자. 싼다고? 형님 이거 새 것도 있는데 왜? 어? 형님 이거 하면 안 돼. 어? 이 새끼 잠깐만 이거 없었는데. 있었어. 이 햄버기 메타로 밑에 숨겨둔 거 같은데. 아, 아니 진짜 내 분명 없었거든. 없어. 옳지 옳지 옳지. 형님 다시 태어나면 혜지랑 결혼할 거야? 옥신으로 살 거야.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그냥 완전 이게 한량 일도 안 하고 부자로 그냥 돈 벌고 쓰면서 서주대 만들겠다. 아 서주이 서주 있는데 뭐 당근 와서 비우이가 배달을 시키는 법 알려줬나? 뭔데? 리뷰 존나 많은데 사장님 댓글 없는 곳에 시키면 그 집은 무조건 맛집이야. 오 일리 있다 근데 진짜로. 나는 근데 기위가 여기 좋댄다 여기 좋댄다 칼 때마다 그냥 그랬거든. 기위는 이 기준치가 이제 낮은 듯 너무나 맛있어 좋댄다 이거다. 이거는 그냥 햄버기 전지 전지 가면은 아, 기위가 아, 햄버기가 한 50살 정도 되면 기위 진 정도 되나? 그 옛날에 디지몬 어드벤처 봤나? 하이리가 진화 잘못해가지고 뼈가지로 진화한 거 알지? 그 이름 뭐지? 하이리는 포켓몬이고 아그몬이 진화를 잘못해가지고 어, 뼈다구만 남은 어 안 나 스컬 그레이고 그래, 그렇지 그렇지 그게 언수요. 할머니가 아, 진화를 하면 기운데 잘못 진화하면 스컬 그레이몬 언수. 어. 아그모니가 왜 스컬 그레이몬으로 진화했죠? 아 테일이가 진화라고 쫓았었나? 아 그래서 저대로 저는 진화했구나. 그래서 갑자기 열 받아가지고 딱 했는데 이제 스컬 나왔나? 근데 세잖아. 다가 없었지. 다 없는 게 간지지. 저 피아노이 한번 쳐봐도 되나? 우리 집에 피아노 존나 많으니까 우리 연주 한번 해볼래? 그 여러분들 어, 아닙니다. 오늘 별풍 얘기 안 할게요. 그냥 포기할게요. 이걸로 누가 자동차 이쁘게 만들기 컨텐츠 할래? 어, 할래. 니부터 소개해도 내 자동차 안녕. 이게 무슨 냄새지? 혜지야 나 오늘 별풍선 200개밖에 못 받았어. 무슨 이상한 개냄새 같은 거 나는데. 어, 뭐 혜지 오늘 옷 잘 입었어. 이뻐요 아주. 너희들 개 먹었어? 어. 우리 컨텐츠 중이어서 잠깐만 문자 어, 설명해주세요. 내 자동차 미래의 자동차 최초의 자동차가 시발 자동차. 어 그렇지. 이 친구는 시발연 자동차. 오호 혜진, 나도 만들었어. 혜진 뭔데? 개씨. 블록이지만 좀 사연 있는 걸 만들고 싶어서 우리 이제 리어카 리어카 만들었어 이렇게. 뭔데 이제? 카직스. 응? 여기 여자 살색. 아 올라와 있구나. 여자가 힘을 내고 있구나. 어 오늘은 방송 해야 될 것 같아. 오늘은 힘이 조금 빠지네요. 힘이 왜 빠지냐? 안 돼, 나 못해. 행복이 이렇게 받았잖아 지금. 그래도 2만원 벌었네. 그렇지, 밥값을 아끼잖아. 니 뭐라 했노 지금 내한테. 내가 집에 아가 있고요. 옆에 언니. 이미 혜지가 나가서 술값 4만원 넘게 쏘았다. 옆에 언니 싫어. 아 혜지야 내가 오늘 좀 예민해져가지고